오늘 2과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2과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창조와 구원의 주님. 네, 제목을 잠깐 묵상해볼까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죠. 누가복음 첫 번째 본문은 누가복음 3장과 4장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십니다.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오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이제 공적인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임명식 같은 것 이렇게 보셔도 돼요. 뭐 이 장면이 마태 마가 또 복음에도 다 또 요한 복음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지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 너를 기뻐한다. 이런 말씀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 흐름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십니다. 3년 동안의 공적 생애,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 사복음서마다 저마다 특징이 있는데요. 누가복음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합니다. 성령에 대한 강조가 특히 많아요. 또 여인들에 대한 강조가 많고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또는 초점이 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성령의 복음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여인들의 복음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공부니까 말하자면 성령에 대한 강조가 누가복음에 많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연관해서 아주 특징적인 것이 성령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이런 언급들이에요. 그래서 3장, 4장 이 두 장만 우리가 먼저 한번 그 점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3장 본문 거기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례를 받으시는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리셨다. 그런 거죠. 자, 성령, 예수님의 공적사역의 임명식 같은 장면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4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그러니까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어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이제 돌아오시는데 이제 광야로 가십니다. 근데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때도 누구에게 이끌리셨다? 성령에 이끌리셨다. 그런 거죠. 자, 그리고 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이 쭉 이어지죠. 그리고 마귀는 얼마 동안 떠나가고 이 13절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의 시험은 결코 중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다시 또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그런 거죠. 자, 조금 더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쪽에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나사렛 그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한 군데를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셔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펼쳐서 성경을 읽으신 장면, 그게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자, 18절 거기부터 이렇게 넘겨서 계속 줄이 쳐져 있죠. 18절, 19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 그럼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희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근데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7월 열흘 날, 10일. 그게 이제 속죄일인데, 대속죄일인데, 근데 그날은 구약성경에 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1년에 모든 52번의 안식일이 거기 한꺼번에 모여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건 6년 동안의 모든 안식에 관한 게 7년째 모여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다음에 49년, 7 곱하기 7,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오는 50년, 이거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그 49년의 안식일이 전부 다 모아진 거, 이게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명령에서 가장 정점이고 제일 깊은 곳이고 안식일의 지성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희년,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읽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으로 성취됐다, 이제 이루어진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주님의 영이 충만하시다, 이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난한 자, 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러니까 가난하고 또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한 배려가 누가 보면 각별하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서 이제 설명을 좀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중에 2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요. 그래서 오,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말하자면 요 상황에, 요 표현에 이 담긴 이 무드가 뭐냐면, 오, 요셉의 아들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인데, 아니 근데 저렇게 말씀을 은혜롭게 깊이 있게 설명을 하다니 전혀 몰랐는데 전에는, 뭐 이런 분위기지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거룩한 영이 충만하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우선 누가복음 3장 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이거를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서 대표적인 단면으로 우리가 이제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군데 본문을 더 보는데 창세기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1절, 뭐 아주 멋진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1장 1절의 하나님, 이 단어에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신앙생활하면서 배우잖아요. 근데 그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녀 하나님, 말하자면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은 좀 설명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삼위일체 안에서도 성부 하나님, 이제 그분이 주도하셨다, 또는 보통 창조주 하나님, 그럴 때는 성부 하나님과 많이 연결이 됐죠. 이제 그렇게도 이제 좀 이해하면 되고요. 근데 바로 그 다음 2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자,
2절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성령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창조할 그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이 창조의 영이시기도 하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암시 또는 언급이 나와요. 3절을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가라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요 이르시되 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거죠. 우리 신앙인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떠올려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게 요한복음 1장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3절에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여기에서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 역시 거기에서 사역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입니다. 시편 104편. 시편 104편 굉장히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시편 104편을 많이 낭독하면 삶이 아름답다는 것을 이게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이 사는 삶에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 또 세상에는 악한 것도 많고 못된 사람도 많고 그러잖아요. 전쟁, 싸움, 기근, 뭐 지진 요즘 아주 심각하게 걱정이죠. 하지만 시편 104편 여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참 아름답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에 복을 주신다. 어린아이들이 시편 104편을 자주 읽으며 그리고 머리에 그것이 새겨지면 그 아이는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참 멋진 구절이에요. 근데 시편 104편에 참 멋진 구절이 있는데 우리 30절, 31절, 2절 거기에 일부분에 제가 줄을 쳐놨는데 자, 2절 전체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된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 같이 계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은 거룩한 영으로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표현이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온 땅을 세상을 새롭게 하신다. 그런데 창조는 태초에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성령을 보내셔서 저희를 창조하신다. 그리고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하신다. 이건 뭔가요? 이게 구원하신다는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는 태초에 창조한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시간의 흐름, 존재 역사가 이어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지속하신다. 이런 설명도 가능해요. 근데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하시는 사역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고 자주 연결시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암송하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요 표현,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됐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거룩한 영의 감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은 것을 새롭게 창조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기 시편 104편 30절 말씀이 바로 그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시편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성령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성령은 창조의 주님이시다.
시편 104편 보니까 성령은 구원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누가복음 3장 4장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령 하나님이 늘 충만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일하시는 거죠. 자, 오늘 공부한 그 2과의 제목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볼까요?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하고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 자신에게 성령 하나님 저와 늘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제 삶을 날마다 오늘이라고 이름이 붙은 날마다 저를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근데요 실제로 사람은 매일 새롭게 됩니다. 매일 새롭게 돼요. 하룻밤에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잘 때 세포가 또 새롭게 돼요. 우리 사람의 신체처럼 놀라운 게 없어요. 이 피지컬 메커니즘. 그리고 마음도 정신의 영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새롭게 되는 게 없이는 못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당했다. 너무나 분하잖아요. 근데 그거 당했을 때의 그 느낌, 그 정서가 그대로 계속된다. 그러면 못 살죠. 뭐 그런 게 계속 그대로 쌓이면 사람은 분통 터져서 죽고 말지요. 근데 잊어버리잖아요. 말하자면 그것도 새롭게 되는 정신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피지컬한 메커니즘에서 말하자면 의학적, 과학적 또는 심리학적으로 사람은 매일 새롭게 됨으로써만 살아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미움에 사로잡혔던 마음을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또 교만했던 내 마음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나의 몸을 성령께서 치유하시고 이런 놀라운 복이 오늘도 또 여러분 사는 날 동안 내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공부 시간 성령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심을 배웠습니다. 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소그룹 모임 시간에 또 하나님의 축복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